도 물을 넣고 풀으세요. 아, 달걀에 물 넣어요? 지단 부치기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. 물을 섞는 거는. 우와. 아. 물을 많이 섞으면 안 돼요. 달걀 양의 3분의 1. 그래서 풀어주세요. 아, 이게... 빨리 풀어야 돼. 저 다 졸아요 지금. 지금 불 안 킨 거죠 일부러? 예. 달걀 하나, 물 3분의 1 넣고 풀어주세요. 이게 달걀 지단이 이제 떡국에 올라와 있으면은 뭔가 정성이 뭔가. 아, 그것 때문에 예. 억지로 하는 거예요. 예. 안 그러면 이따 그 메토저 냄비 없는 데는 이따 풀어갖고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부시면 돼요. 이따가. 아, 아 지금 불하는 게 아니에요. 우리 지단 만들 거고. 자, 준비됐죠? 그럼 불을 켜세요, 후라이팬에. 제가 봤을 때는 요리니분들 이 지단 만들 때 아마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네요. 아, 어려워. 후라이팬에 불 켜시고 기름 두르세요. 기름을 한 숟갈 정도 두르시면 될 거예요. 한 숟갈? 한 숟갈. 한 숟갈. 끓고 있는 냄비는 최대한 약하게 줄이세요, 불. 지금 저희 최약으로 줄였습니다, 지금. 식용유 한 숟갈. 한 숟갈로 꾹쑥. 야, 근데 이거 정말 꿀팁인 게 저는 달걀 지단에 물 넣고 한다는 걸 처음 봤거든요. 물 넣으면 초보자도 부치기가 조금 쉬워요. 그런데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지단이 안 돼요. 찢어져요. 물 대신 우유 넣어도 되나요? 그건 스크램블이고요. 스크램블이고. 네. 스크램블이에요, 네. 스크램블. 스크램블. 준비됐어요? 자, 달궈지면 달걀을 부세요. 원래 이거 좀 더 그 고급 방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황백지단 하지 원래는. 예, 노른자랑 흰자 나눠서 하는데 그거 하면 아. 지단 특집으로 그것만 해야 돼요. 이게 저도 예전에 그 요리학원 다녔을 때 노른자는 되게 쉬운데 흰자에서 다 망쳐버리더라고요. 나는 쉽게 하는데. 흑공... 아니...